눈이 왜 안 부신가 했더니 날씨가 흐리네요. 여기는 테라스. 세화에서는 뭐랄까 찾아봤는데요. 관광지를 가기보다는 여기 마을 자체에 이것저것 뭐가 많더라고요. 요 제이 스탬프 어플을 이용하면은 여러 가지 스탬프 투어가 있어요. 동네 가게 이렇게 할인권도 있고 스탬프 투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좋은 점이 한 가게가 중복으로 스탬프를 참여하는 게 있어요. 동선을 잘 짜면은 스탬프를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특히나 세화에는 또 세화 마을 투어가 있더라고요. 요거를 하면은 해녀 배지를 준다고 해요. 요런 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스탬프 투어에 현재 위치가 표시돼서 가까운 데부터 하나씩 가도록 할게요. 비가 와가지고 조금 움직이기 불편하긴 해요. 여러분 찾았어요. 아니 어플에는 항일 운동 터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5일장 터야. 진짜 그리고 사실 그냥 집 근처에 있어가지고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근데 그냥 지나쳤는데 딱 뒤를 돌아봤는데 요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탬프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머머 무당벌레 보여. 어머머머머머머 뜻밖의 무당벌레까지. 어플을 키면 바로 스탬프를 찍는 게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스탬프가 있어요. 요즘에 스탬프가 전자 스탬프예요. 이렇게 찍으면 저는 방금 찍었거든요. 이미 인증된 장소입니다. 짠! 여기 하나 찍힌 거 보이시죠? 제가 비가 와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촬영을 안 하고 찍어버렸네요. 요 팜플렛 또 하나 챙길게요. 요거 비에 안 맞게 되게 잘 해놨다. 여기가 5일장 터라고 하네요. 아 5일장 터인데 집회와 시위를 벌였던 중심지. 지금 비가 와서 난리가 아닙니다. 머리는 산발됐고요. 뭐 우산 들랴, 카메라 들랴, 핸드폰 들랴. 정신이 없다. 우와 여기는 치과도 있고 약국도 있고요. 조금 큰 번화가로 나온 느낌? 돈가스집도 여기 두 개나 있고 파출소도 있네요. 여기 파출소 앞에 스탬프 발견. 여기는 경찰관 주재소 터래요. 요번에 진짜로 찍어볼게요. 찐으로. 자, 이렇게 스탬프를 키고요. 잘 보세요. 와우, 최첨단 기술. 와우.
저기 위에 다랑시 오름도 가야 되고 다 여기 지도에 많이 나와 있네요. 도착했습니다. 세화 자규소? 재분소가 아니고 그 옆에네요. 안녕하세요. 방금 라이스 나이스에서 떡 샀는데요. 제가 스탬프 투어 한다고 하니까 서비스로 떡도 하나 챙겨주셨어요. 그 근처에 계속 연결 돼가지고 장소가 쭉 있는데 지금 비도 오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차를 갖고 올게요. 안 되겠어. 오늘 평일이라 차도 많지 않고 또 차 세울 때도 많이 있으니까 차를 갖고 올게요. 아우 산만해. 여기는 세화 초등학교인데요. 길가에 엄청 큰 나무가 있네요. 일부러 나무를 안 베고 길을 만들었어요. 학생들이 있어요. 짠! 라이스 나이스에서 떡 산 거 한두 개만 먹어볼게요. 그 쑥 절편 요거는 서비스로 주신 거고요. 제가 산 거는 제주 쑥 인절미 2,500원. 이게 베스트 메뉴래요. 통팥? 에이, 절편인가? 요거 1,000원. 영양떡? 2,500원인가? 뭔가 얘랑 약밥이랑 같이 있어가지고 고민했는데요. 얘가 당근이 보이길래 약밥은 조금 흔하니까 당근 들어간 영양떡 먹자 했고요. 인절미는 이제 한두 개씩 집어먹으면 될 것 같고 통팥은 또 베스트라니까 안 먹을 수가 없죠. 지금 사실 한시여가지고 점심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요거 통팥 요거 조금 맛 좀 볼게요. 여기가 약간 답례품 떡 이렇게 대량으로 하는 요런 전문이긴 한데 이렇게 그날그날 만드는 떡들을 소량으로 이렇게 소매로 판매를 하시는 거래요. 그래서 종류도 그때그때 다르다고 하십니다. 팥이 많이 안 달아요. 약간 건강한 느낌의 맛이네요. 이렇게 걸으면서 스탬프 투어를 하니까 장점이 운동도 겸사겸사 할 수가 있다는 점? 지금 벌써 3,980보 걸었어요. 딱 반 정도 걸어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한 달 살기 하면서 돈가스가 먹고 싶었었거든요. 오늘 처음 먹은 것 같은데? 그쵸? 너무 맛있게 잘 먹었는데 배가 터질 것 같아요. 어머머머머머. 좀 걸어야겠다. 좀 걸으면서 소화시키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세화 이쪽이 아기자기한 이런 소품샵이랑 카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도 카페 미와, 여기는 해리스마스. 여기는 아직 오픈 안 했는데 오픈 준비 중인 카페인 것 같고요. 세화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날이 흐리고 파도가 심해서 사람이 없네요. 저는 여기 CU 편의점에 뭐 물건 한 개 사러 갔어요. 제가 산 거는 위글위글 다회용 백이에요. 아니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또 요게 출시가 됐는데 핫하더라고요. 요게 또 어플로 재고 조회가 되는데 재고가 없어. 여기 편의점 한 곳에만 두 개가 있어가지고 하나 샀습니다. 근데 여기 직원분이 이렇게 사과머리 하시고 되게 귀여운 분이셨는데 제가 여기 담아달라고도 안 그랬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담으시더니 너무 예쁘다 이러면서 예쁘다고 해주시니까 또 기분도 좋아지네요. 그리고 이것만 사기 좀 뭐해서 음료수도 샀어요. 웰치스 제로면서 오렌지. 신기하죠? 이런 게 나왔길래
1+1이길래 오렌지 하나 그리고 포도 하나 샀는데요. 포도도 제로예요. 오렌지 왜일지 너무 궁금해요. 뭔가 환타를 상상하면서 먹었는데 비슷하긴 비슷해요. 비슷한데 미묘하게 다른? 그리고 제로라 그런가 약간 확실히 끝맛이 조금 깔끔하다. 확실히 그 가래 같은 게 좀 덜 끓어요. 뭐 1+1 할 때 잘 먹어봤네요. 마음샌드 택배 보내야 되는데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엄두가 안 나서 차에서 그냥 멍 때리고 있습니다. 접수하고 나왔습니다. 도착은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이래요. 유통기한이 일요일이나 월요일까지긴 한데 뭐 부지런히 먹으면 되겠죠. 여기 상점들이 쭈루룩 붙어 있어가지고 계속 보게 되네요. 이번에는 통항동 폭낭이라는 곳 스탬프 찍도록 할게요. 통항동 폭낭. 세화시 문방구는 여기 한 블록 뒤에 있어서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아, 여기 주차할 수 있었네. 에이. 고양아. 미야오. 지금 비도 내리는데 서핑하는 분들 있네요. 여기 해녀 터리장이었고요. 이렇게 옆에가 동물통입니다. 스탬프는 이쪽에 있고요. 여기는 해녀박물관인데요. 여기 옆에 해녀 항일운동 기념탑이 있었어요. 예전에 해녀박물관에 온 적 있었는데 이 기념탑은 안 봤었거든요. 한적하네요. 여기 바로 옆에 스탬프가 있었네요. 스탬프 12개가 완주인데 지금 10개 찍었거든요. 어차피 두 개는 그 거점 사무소랑 그 사무소에 있는 카페 이렇게 두 개 이용하면 되니까 사실상 끝난 거예요. 일단 다이소 먼저 찍고 다이소에서 필요한 거 사고 거점 센터로 이동할게요. 그 전에 요거 떡 하나 먹어보자. 존맛탱. 당근이 이렇게 많이 박혀있어요. 다이소 갔다 왔는데요. 뭔가 살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창문에다가 암막 시트지 살까 말까 했는데 그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비도 내일인가 모레까지 온다고 하니까 요거 사왔거든요? 드라이버? 왜 샀냐면 요 카메라랑 요 마이크 거치대랑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여기 육각렌즈인데요. 요게 헐렁헐렁 하더라고요, 갑자기. 아니 멀쩡히 있다가 왜 제주도 왔는데 헐렁거려? 할 수 없이 요거를 사왔습니다. 요거는 차에다가 두고, 그쵸? 급할 때 쓰면 되겠다. 꽉 조여졌어. 저녁 먹을 시간인데 떡 먹었더니 배불러요. 야금야금 걸었는데 7,000보 걸었어요, 지금. 피곤하다 했다. 비 오는데 막 이것저것 들고 다니느라고 좀 힘들었거든요? 일단은 거점센터 가서 조금 쉬다가 저녁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렛츠고! 짠! 마지막 스탬프! 거점센터까지. 미니치즈 당근 쌀빵이랑 당근 주스 100% 착즙이라고 하셔서 일단은 사봤고요. 그리고 요거는 구자니까 온 김에 마스킹 테이프예요. 요거는 위탁 판매라서 좋은 일에 쓰이는 거라고 믿고 사봤습니다. 그리고 스탬프 투어, 세화 마을 투어 배지 2개 받았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뭐야? 우와. 그리고 이거는 사장님께서 뭐야? 스티커. 배지랑 똑같은 스티커고요. 요 스탬프 자체에 대한 스티커인가 봐요. 구자, 세화와 관련된 요런 책자. 아, 구자에 대한 자세한 이런 책자네요. 와, 감사합니다. 이거 불량품인 줄 알고 바꿔달라고 했는데요. 팔, 여기 주름을 표현한 거래요. 어우, 피곤해. 그래서 저녁 먹어야 되는데, 배부른데, 또 빵을 먹어봐야죠. 중간중간 치즈가 박혀있고 당근이 박혀있고 솔직히 당근 케이크보다 이게 더 나는 당근 맛이 많이 나서 좋은 것 같아요. 플라스틱은 아니고 뭔가 그런 것 같아요. 환경보호. 먹구름이 조금씩 걷혀지고 있네요.